오늘은 이태원의 젊은 슬픈 영혼에 대해서 추모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. 오늘은 도라지밭 2차 수확을 하고 있는데요. 이곳은 평수가 2,000평 정도 됩니다. 그리고 가을 풍광이 너무 좋아서 지금 막 해뜨기 시작했는데요. 촬영을 하겠습니다. 지금 도라지 밭에 수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지금 여기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가물 때 물을 댔던 호수 철거 작업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오늘 작업을 하는데 장비가 동원된 게 트럭이 있고요. 저기 멀리 보이지만 운반기계, 그러니까 지금 한 대 있습니다. 저기 멀리 보이죠? 그리고 트랙터가 채굴기가 달려있는 트랙터가 하나 있고, 또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 산악지방이어서 돌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돌을 운반하기 위한 트랙터, 덤프를 장착한 트랙터죠. 그리고 또 돌이 나오면 또 사람이 작업하기 힘드니까 그걸 실고 평탄 작업을 하고 하는 포크레인까지 지금 동원이 됐습니다. 총 다섯 대가 장비가 지금 동원이 되어 있는데요. 굉장히 오늘 뭐 날씨가 좋습니다. 그리고 주변 풍광도 굉장히 지금 좋은데요.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제 이 도라지 2차 작업을 마무리하고 수확을 마무리하고 3차 수확은 좀 어느 정도 일이 되면 11월 중순 정도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.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태원에 참사로 인하여 아까운 젊은 청춘들을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영혼이 편안히 잠들길 바라겠습니다. 못다한 꿈 꼭 하늘나라에 가서 이루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동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